안 될 것 같아, 내 느낌에는.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발전을 한다고 해도. 저 되게 위험한 생각. 프로게이머를 하겠다는 생각. 내가 밥만 먹고 하늘만 시켜야 최소한 4개월은 되겠죠. 자기 자신 좀 낮춰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아직 거의 없어요, 게임에. 그 끝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. 그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. 실패를 했을 때 돌아오는 그런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처음 뵙네요. 뭐 얘기는 들으셨죠? 네, 게임 해야죠, 저. 얼마나 했어요? 한 5년 했나. 네, 날 기간만 좀 있고요. 실력은 그대로고요. 아, 전 저고요, 원래. 이때 58승에 59승인가 하고 138패. 저는 저그를 많이 하니까 좋아하니까 이재동 선수, 임현 선수 좋아하고요. 궁극적으로는 서지수 씨를 이왕이면 남자보단 여자가 가르쳐 주는 게. 남자는 뭘 하고 싶어요? 저요? 밥 먹고 싶어요. 게임 전에 영화 보기? 저 더 로드란 영화 있어요. 지구에 멸망한 두 사람이 그 저와 서지수 씨라고 생각을 하면서. 오늘 안 오시나요? 좀 그거 믿고 온 건데. 서지수 씨예요?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외계인, 괴물 이런 거 좋아해서. 네, 저랑 약간 흡사한. 저글링 놀라실걸요? 알았어, 일단. 한치 앞도 앞. 아니, 그냥 막 나가요, 저글링이 막. 다 죽여요. 아, 컨트롤 안 하시는군요. 네? 아니, 내리. 네, 많이 뽑고. 안 하시는군요. 일단. 저는 좀 그런 게 승부가 이제 거의 다 기울었다, 내가. 그때부터 저글링을 뽑아요. 그걸 막 보내요, 그냥. 저는 징크스라고 하면 제 키보드랑 제 마우스가 없으면 못해요. 저 그 프로게이머 갖고 다니는 거, 주머니 있잖아요. 키보드랑 마우스 넣는 거. 그거 갖고 싶어요. 저 하나씩 선물해 주시면 안 돼요? 저 하나 해주세요. 저 MBC 게임 해주셔야죠. 저 요즘에 많이 하는 건 파이썬인가? 파이썬. 네. 헌터 뭐 이런 거는? 아, 헌터는 원래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. 헌터는 4대4, 3대3 일치해. 저 근데 처음 치고는 놀라실걸요? 왜요? 네. 왜요? 다 뽑을 줄 알아요. 근데 게임을 해서 꼭 그걸 한번 이겨야지 제가 그게 풀리긴 해요, 나중에. 무조건. 네. 결국에 한번 꼭 이겨야 돼요. 뭘 하든 간에. 맵팩을 켜서라도. 진짜 무조건 한번 이겨야 돼요, 저는. 갈고리 김영준. 갈고리 저그. 걸리면 물고 늘어지면 그게 끊어질 때까지. 무섭다, 이건 좀. 오늘은 저희가 그 형준 씨의 그 스타 좀 실력을 좀 알아보려고 테스트를 정말 하긴 할 거예요. 프로게이머도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. 그 선발전이 1월 23일 날 있는데 23일이나 24일 중에서 하루를 시간을 내셔서 그 도전을 하실 거예요. 연습도 한 달도 못 하는데? 아니 진짜 이건 아닌데. 나 저 떨어지면 여기서 잘려요? 그래서 한번 어떡하지? 아, 지긴 싫으니까 굳이 가서. 여기구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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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제일 자신 있으세요? 토스전, 테란전, 전전. 저요? 네. 여기서 다 보여주신다고? 틀렸네. 저 테란이요. 테란전이요? 네. 그럼 제가 테란 할게요. 어떡하지? 근데 제가 테란이 주종이라서. 아, 틀렸네. 이기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. 맵은 파이썬. 어디로? 파이썬. 파이썬 아시죠? 봐주지 말고 하세요. 봐주지 말고. 아, 왜 그러세요, 형은 또? 그럼요. 형, 우리. 아, 진짜. 아, 진짜. 왜 그러세요? 마우스 세팅이나 이런 거. 마우스 세팅 해보셨어요, 솔직히? 그런 걸 왜 해요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거 고르시고. 규준이 형이. 테랑 똑같이. 저랑 CSM이랑 똑같이 하셔가지고. 손 계속 푸시면 돼요. 아, 어떻게 해요, 저. 왜 난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지? 네, 오버로드도 조지정 하시네요. 네? 오버로드 조지정을 하시네요. 나, 아, 네. 7시에 마치러 갈게요. 에휴, 이게. 전 놀라운데요? 왜요? 첫날부터 여기 테스트를 해? 자, 게임, 자, 지금부터 할게요.
없어요. 그냥 그때는 진짜 처음이었어요. 그 프로게임 선수분들과 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, 저는 사실 취미로 했었잖아요, 지금까지는. 그런 첫 그런 방송하기 전까지는. 근데 그 팀플 위주로 하니까 아무래도 저 혼자 할 때는, 그러니까 빌드라는 걸 몰랐거든요. 그냥 뭐 드론 9마리 만들고 저글링만 계속 만들어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으니까, 기본적인 것만. 그래서 어떤 빌드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던 그냥 김영준 빌드 그거일 뿐이었어요. 그냥 아왜 지금 뭐야? 이게 안 꺼요. 어떻게? 말이 안 되는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. 드론으로 잡으려 했거든요, 저는. 그리고 저글링은 상성상 또 안 좋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들 수 있던 게 없었잖아요, 저글링밖에. 그래서 아, 저글링 드론이라도 막을 수 있겠지 했는데, 한승엽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고수 컨트롤로 그 벌초 한 마리도 뭐 11킬 정도 했더라고요. 드론 다 잡고. 그게 참 판단 착오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걸 보려고 갔거든요. 아, 저도 뭘 만드나 보려고 갔어요. 그래서 어, 말이 만드네 그냥 했는데, 전 팩토리도 못 봤어요 사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글링 해놓고 정찰만 해놓고 전 본진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. 이미 그때쯤 벌처가 달리고 있더라고요. 저 보니까 이미 봤을 땐 늦었다 싶어서. 근데 전 정찰 했거든요 분명히. 본진은 들어갔어요. 근데 그때 제가 팩토리 만든 거 못 봤어요. 스타포트도 그렇고 아예 못 본 것 같아요. 어. 아, 얘 여기로 여기로 왔어. 어! 야, 무서운데요? 1억이에요?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요. 원래 한승엽 씨가 이런가요? 예. 야, 골리앗이 시작부터 시작부터 막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막기가 힘든 것이죠. 골리앗 러시들. 어우, 없어져 버렸어요. 스캔도 있겠고. 자, 러프 한 마리로 그래도 스캔이 있긴 아, 하지만은, 만화가 없는 것 같아요, 한승엽에서는. 어, 또 그냥 밟으면서 지나가네요. 밟으면서. 자, 러커를 밟고 지나가는 한승엽. 자, 이거. 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줬어야 네. 제대로 된 그런 실력을 좀 발휘했을 텐데, 초반에 벌처 하나, 또 이후에 벌처, 또 레이스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. 야.